오케이. 왜또 운동하다 보이소가 이번에 또 푸마를 가지고 왔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 일곱 종. 근데 나 진짜 푸마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어릴 때 댄서 할때 옛날 캘리포니아인가? 그 모델 네, 이 앞에 살짝 들린 거. 요 TV 스페셜도 있고. 그거 조금 신어보고 푸마를 신어본 적이 없어. 저도 풍화를 오래 신어본 적이 그게 푸마 비주류긴 하잖아. 개십 아디다스만 있어. 개십이 비주류. 그러니까 인기가 일단 저희 세대한테는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뭐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중학교 때 20몇 년 전인 90년도 후반이겠죠. 그죠? 그때 제 친구가 비보이를 비보이는 많이 신었어. 그리고 뭐 그러다 뭐 하우스 한다고 뭐 그랬었는데. 하우스 하는 애들이 이제 딱그 일본 스타일 501 약간 통 좁은 거에 딱 폴로 스포츠 티 입고 드레드 따고 맞아. 하우스 그런 애들이 딱 진짜 많이 하우스 하는 애들이 딱 신는 게 남대문 PX에서 501딱 사놓고 그때 신었던 게 캘리포니아거든. 그 친구가 그 자기가 스웨이드를 신다가 남색의 흰색 잠 신다가 자기 안 신다 절을 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당시 약간 왕끈 유행할 때였거든요. 왕끈을 또 일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한테 작았어요. 그 작아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하고 신었거든요. 하도 그러고 신다가 그냥 결국에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근데 관심은 항상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긴 봤는데 요 모델이 만 색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약간 불이 한번 시작했었죠. 모아볼까?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빈티지 찾기 시작했어요. 개체수가 너무 없어요. 이베이에는 아예 전멸이고 1억에 좀 나오는데 문제는 사이즈가 없어요. 제가 이제 11문 290을 쳤는데 진짜 개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빈티지라고 칭해진 게 유고슬라비아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성에 안 차서 초반에는 그 저머니 버전, 독일 버전 이거 저머니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예 그거를 한 1, 2년을 찾았죠.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복각으로 된 거, 복각은 아니고 이 컬러웨이로 그대로 나온 걸 샀고 얘가 그러면서 빈티지인 거? 네, 얘가 빈티지인데 얘 빈티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나중에 나온 거. 몇 년도? 이게 아마 70년대 후반 아니면 80년대 80년대일 거예요, 아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조금 나중에 나온 거야? 아, 그쵸, 그쵸. 이제 70년대 이제 클라이드로 나온 게 이제 좀 이제 빈티지로. 얘가 클라이드라는 모델이구나. 네. 사실 클라이드나 스웨이드나 디테일하면 차이만 있고, 그, 형이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복각 버전으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컬러가 있었던 컬러를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요새 복각이라고 해봐야 뭐 옛날 가죽 그대로 복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요 정도가 그냥 뭐 빈티지 오마주 버전으로 네. 나온 거다. 네, 근데 이 컬러웨이가 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예쁘다. 예, 그 뭐랬지 이게 뭐 아프리칸 트리컬러가 뭐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아프리칸 트라이컬러 예, 뭐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요 컬러는 뭐 항상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자마자 산 거고 뭐 얘기를 얘도 어떻게 클라이드네. 얘도 클라이드인데 얘는 요번에 나온 50주년 쓰레기였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얘네 제가 뭐 찾아봐도 역사는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68년이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때는 요런 형태는 아니었고 그냥 스웨이드로 재질로 된 크랩이라는 아마 신발이 있었을 거예요. 형태가 달라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러다가 클라이드가 나왔는데 이 그때 당시 그 농구 선수 뭐 월트 플레이저가 뭐 흑인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퓨마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73년에 나온 게 클라이드거든요. 그래서 그게 79년까지 계속 나오다가 그때 이제 계약 해지되고 클라이드가 이제 없어지고
잠깐 이런 이 모델이 그냥 퓨마 뭐 그냥 S였나? 그냥 퓨마하고 풍선 있는 그런 모델로 잠깐 나오다가 이제 스웨이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죠. 이어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빈티지랑 칭해진 모델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쉐입이 제 입장에서 좀 괜찮아진 건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취향으로 봤을 때 예전 모델들은 너무 예전 현행으로 나온 것들 그냥 좀 별로더라고요. 아. 네, 별로였고 요새 빈티지 약간 복각해서 나온다라고 뭐 50주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좀 쉐입이 많이 괜찮아졌고 그리고 중창이 살짝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중창이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온 감 이런 것들이 아, 요 중창도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스티치 들어갔잖아요. 이건 빈티지인데 스티치가 들어갔는데 이건 후반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제법 뭐 설명을 그냥 이렇게 본드칠을 끝냈어요. 아 벌커나이즈드 뭐 해갖고 이게 열로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그냥 컵솔 그러니까 그냥 본드칠하고 압으로 붙인 거죠. 아 그냥 압으로 붙이고 네. 끝내는 거야? 네.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아리안 스티치라고 그러고 뭐 컵솔 스티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가 떨어졌네 많이. 네. 그러니까 스티치 한 번 더 놓은 거네. 했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아. 네. 근데 이 두 가지 버전으로 현행으로 다 나와요. 아. 뭐 스위드 빈티지하고 스위드 클래식 뭐 XX1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나오고 쉐입, 제 입장 쉐입은 빈티지로 나온 게 훨씬 좋다. 네.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이 빈티지 복각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뭐 빈티지 모델로 나온 것들이 쉐입이 좋다. 어, 요거는 또 다른 거예요. 요거는 달라? 요거는 MIJ라고 일본산인데 일본, 아~ 일본이 약간 퓨마에 또 진심이에요. 아, 네. 얘네 요거 두 가지 모델이. 네. 어. 얘는 그 작년인가에 나온 건가 올해 나왔 작년에 나왔을 거야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뒤쪽에 퓨마 로고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아, 좀 있어요. 네. 이게 제일 큰 차이 중 하나인데 클라이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 클라이드는 없고 스웨이드는 있어요. 아~ 스웨이드는 있고 스웨이드는 다 있고 네, 스웨이드는 있고 클라이드는 없어요. 얘도 클라이드인데 없고 네, 가장 그 구별하기 쉬운 포인트고 얘는 그 소마라는 누구도 아시는 그 일본 빈티지 운동화의 거의 뭐 성지 같은 그런 가게에서 같이 아트모스하고 이번에 그 아트모스 그 편집자 있잖아요. 거기하고 퓨마하고 퓨마 재팬하고 같이 협업한 모델. 그래서 거기서 자기 얘네는 이제 빈티지 운동의 진심이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요소들을 끌어와서 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어쩐지 가죽이 좋더라. 예, 가죽도 자기네가 선별을 한 거고 그리고 그치. 주름 나는 거 봐도 네. 딱 가죽 만져보고 있잖아. 네. 주름이 주름이 이게 일반적인 하피에서 나는 주름이 아닌. 네, 맞아요. 아니, 써 있는 거 그런 거지. 바닥에 리얼 레더라고.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컬렉터. 아, 요것도 또 포인트가 맞아요. 있어요.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아예 이런 글씨는 안 돼. 그 글씨가 리얼 레더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도 리얼 레더라고 써 있었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얘네가 스웨이드가 이게 그럼 면피였단 얘기네? 리얼 진짜로 진짜 리얼 레더 위쪽을 자른 거에 버리는 가죽이 아니라 위쪽을 자른 거에 뒷면을 써서 그 스플릿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리얼 레더라고 그랬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면서 했다가 얘는 그 포인트를 가져온 거죠. 아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또 뭐 매니아들 좀 아는 사람들에서 하는 디테일인데 보면은 이 로고들 보면은 좀 힘든데 보시면 여기 눈이 있죠? 어 눈이 없죠? 요거까지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갈라졌죠? 여기 갈라졌죠? 여기 없죠? 아 예전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걸 또 가져왔어요. 재밌게. 아 그러니까 이제 걔 매니아만 관심 있는 분야인데 도라이들 환장하게 만드는 맞아요. 저런 걸 제품 설명 써줘야 어, 푸마에 눈 있고 여기 갈라짐 있고 맞아요. 요 로고까지 우리는 완벽 복각을 했다. 네. 아,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그 뭐 완전히 뭐 데드스타 개념으로 네버원이라는 모델도 나왔었는데 거기도 요런 디테일을 차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관련한 거죠. 네, 요거 이거 둘 다 괜찮아. 퓨마 재팬이랑 한 거야? 네, 퓨마 재팬하고 소마하고 아트모스. 아트모스. 네. 쉐입이 문제지 뭐. 네, 쉐입이 문제예요. 그래서 MIJ가 특히 21년 이후로 나는 MIJ가 쉐입이 괜찮다. 제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 푸마를 신어보고 싶다. 1억에
푸마 MIJ. 아, 그렇죠. 그냥 라쿠텐이라고 하고 MIJ를 검색하면 모델이 좀 많거든요. 그중에서 컬러에도 많으니까. 쉐입은 다 갖고 MIJ가. 아, 21년 이후로 나온 건 똑같을 거예요. 이거는 또 이것도 MIJ인데 이건 좀 예전에 나온 거거든요. 또 얘는 컵솔, 이 컵솔 아리아스틱 때려놨어요. 좀 예전 거. 그 얘는 또 안 때려져요. 네.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맞아요. 얘는 또 여기 스위드로 세 개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이 빈티지 모델 때려지는 거. 어 맞아요. 빈티지 모델 이전의 거고 얘는 또 이 모델이. 요거는 근데 이거 쉐입이 솔직히 보면 앞코가 보시면 길죠. 별로. 아. 제 기준으로. 아. 어 이때 뭐 이거 괜찮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빈티지가 제일 짧냐? 맞아요. 그러니까 빈티지 무신론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쉐입이 확실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반스도 그렇고 컨버스도 그렇고 현행들이랑 쉐입이 다르잖아. 맞아요. 그게 뭔 거 같냐면 푸마 어디 회사지? 독일 회사인가? 그쵸. 독일 회사였죠. 독일 회사면은 백인들 신는 거. 국산 브랜드가 한국에서 런칭을 하면서 미국인 체형이 맞추지 않죠. 그치. 어. 근데 미국 애들, 그러니까 그 백인의 체형의 칼발들에 맞게 신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걔네를 사이즈 업을 해서 동양인을 신는 게 있구나.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보통 볼이 진짜 좁거든. 빈티지 컨버스도 원래 제 사이즈를 신어서 못 신자. 근데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 안 좋아. 뭐가? 실제로 신으면?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정말 어렵다. 그냥 딱 봐도 좁은데. 나 신어봤거든. 야 신나 존나 안 좁더라고. 어 그러면 괜찮네. 왜냐면 내가 발볼도 되게 넓고 발등도 높은데 내가 저로 접근 상태에서 신는 게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아니야. 뭐야? 이게 다 지워졌는데 아마 80 조금 넘을 거야. 80 조금. 너 이거 맞아? 어. 저한테 작아. 아. 아. 근데 너한테 작은데 못하겠다, 맞아? 그거. 제가 발이 좀 더 깁니다. 아. 발이 기니까. 길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한, 관심, 한, 빈티지를 찾아본 지는 한, 꽤 됐는데, 사이즈 큰 게 없어요. 개체수가 너무 힘들어. 너무 적어요. 왜냐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 일본의 유명 컬렉터가 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아까 그 아트모스랑 퓨마 재팬이랑 콜라보했다고 했잖아요. 소마라?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걔도 뭐 이유 어찌됐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어, 컬렉터긴 하지만 걔는 그걸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대기업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그걸 대기업이 받아들이는 정도. 아트모스 같은 회사. 어. 이런 게 그 문화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지. 문화가. 근데 이제 항상 푸마가 가장 아쉬운 건 그 빈티지 컬렉터마저도 나이키 반스 컨버스를 모으고 뒤에 푸마를 모으지 않았을까? 아, 어, 맞아. 한국에서 빈티지 운동화를 컬렉한다, 뭐 현행까지 운동화 자체를 좋아하고 너는 신발을 만드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신발을 만드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신발을 모아도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반스를 모은 다음에 아, 근데... 라스트로 갈 데가 아, 내 돈을 더 이상 소비해 줄 수 있는 신발이 없어서 푸마까지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존나 의외인 게 넌 어때? 신발 컬렉터들은 나이키가 후보야. 그렇긴 하지. 어. 컨버스랑 반스가 먼저 가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 뭐 퓨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래서 어. 제일 뒤로 가는데 그 순서는 그게 맞아요. 저는 컨버스가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근데 제가 그... 네 생각은 어때? 이 의견에 대해서 아, 그거는 거의 한 90% 동의하는 얘도 그러니까 얘도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맛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다. 네. 오케이. 특히 MIJ 버전 특히 이 버전을 만나보니까 요 두 가지? 네. 여기 딱 그 위에서 봤을 때 달라요. 괜찮긴 만족감이 있어요 혹시. 그리고 신다가
이게 좀 확실히 가죽도 일본 테너리에서 하는 가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빡빡해요. 빡빡한데 처음에 빡빡해야 불편해야 신은 예뻐지는 거지. 처음은 살짝 헐렁하게 맸다가 좀 편해지면 또쪼여주고 그렇게 하는 맛이 있어요. 처음부터 네. 창렬이면 개창렬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발렌시아가 지금. 아 그거요? 한번 신으면 신창렬 되거든요. 그거는 신다가 찢어졌어요, 저 여기. 여기 찢어졌더라고요. 너무 얇으니까 이게. 와. 그건 아무튼 이 요즘에 거의 일주일에 세 번을 신거든요. 가격은? 가격은 MIJ가 MIJ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정가가 20만원대, 20만원 초반이래요. 아. 이런 건 이거는 다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붙었는데 저도 프리미엄을 주고 샀고 근데 딴 거는 프리미엄 없이 사거나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얘는 얼마? 얘는 제가 산 그 5만엔 정도 해서 다 해서 한 70만원? 아 70만원 정도인데 많이 붙었네. 네, 큰 사이즈가 좀 그래요. 이태리. 290이거든요 이태리는 살? 지금 물건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큰 사이즈는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별로 안 비싸요. 요렇게 봐도 제 코랑 얘 코랑 달라. 그쵸. 달라요. 다르고. 얘가 이뻐. 다르고 패턴이 다 달라요. 다 패턴이. 그러니까 일본산은 얘는 얘하고 얘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얘 패턴, 얘 패턴, 얘 패턴, 얘 패턴 다 다르게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이태리라는 걸 알고 시작했잖아. 그렇죠. 사실 이태리 애들 신발도 퀄리티 좀 다르긴 하거든. 네. 좋지. 퀄리티는 좋아. 문제 퀄리티는 별로. 뭐 다른 뭐 내가 신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뭐 인솔이나 뭐 어떤 아웃솔 뭐 이런 뭐 다른 뭐 기법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 퀄리티가 각수치는 않아. 이 모델하고 이 모델이 다른 거지. 클라이드가 뒤축이 높네. 여기가 높네. 클라이드가 뒤축이 높아. 근데 얘네가 지금 MIJ 모델이 클라이드랑 뒤축 높이가 똑같고. 쟤는 좀 모델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 패턴을 다 줘. 지금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들이 산다. 제일 추천. 제일 추천. 만약에 그냥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러면 싸게 그냥 그 스위드 빈티지 나오고 10만원 정도거든요. 그거 한번 신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MIJ로 한번 올려서 신어보고.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에 MIJ 가야지. 아 가격 얼마 안 돼. 애들한테 더 이상 너무 애들한테 그런 생각하는 그런 걸 주면 안 돼. 근데 딱 봐도 이게 제일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좀 지겨운 사람들은 품어줘. 근데 난 솔직히 그렇거든. 스웨이드의 컬러감이 되게 좋거든. 신발을 그치. 신었을 때 이게 오랫동안 신어도 컬러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희게 변하고. 스트릿한 것 같아. 느낌이 얘는 확실히. 얘는 약간 스트릿이랑은 좀 약간 느낌 자체가 조금 약간 그 이질적인 면이 그렇죠. 빈티지한 느낌인 것 같고 얘는 좀 스트릿한 것 같아. 나 말해도 되나? 나는 이게 약간 골든구스의 느낌이 좀 약간 아 골구의 느낌 있거든 진짜? 형 진짜 미안한데 약간 있어. 이거 바지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아. 나도 이 모델보다는 스웨이드가 훨씬 나은 것 같긴 한데 스웨이드, 아니, 이 스웨이드로 올 스웨이드 되는 게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죠. 확실히.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색깔 베레이션도 엄청나게 많아요, MIJ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블루도 있고, 그리고 더 아예 사포질 개인, 그러니까 수박우모 사포질한 모델도 있고, 아, 빈티지처럼 보이게. 좀 더 이게 헤어랙이 올라오게. 여기도 각이도 살짝 따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한국에도, 한국 아트모스에서 지금 팔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조금 더 20만원 중후반대로 팔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살려다가 일단 있는 것부터 좀 신자하고 안 사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냥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트모스 가면 풀사이즈 다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안 사죠 한국 애들은? 안 사요. 네. 근데 먼저 사지 않고 이럴 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절대로 먼저 사지 않아. 남들이 확인시켜줘야 돼 자기한테. 근데 난 스웨이드 신발 진짜 좋고 아니 스웨이드가 신발 진짜 좋지. 비 오는 날 막 신어도 되지. 더러워져도 더러워지는데도 예쁘지. 그러니까 스웨이드라는 소재 자체가 뭐 자켓, 신발, 바지 뭐 안 좋은 게 없죠. 원래 굉장히 좋은 상질의 소재고. 좀 더 느낌 더 캐주얼한 감이 있잖아요. 스웨이드가. 근데 이제 그 스웨이드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플릿을 썼느냐 그 면피를 썼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딱 봐도 얘는 스웨이드 두께감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지금 딱 보면. 리얼레더라고 적힌 모델
요것도 지금 가죽 질감이 아예 달라요. 일반적으로 딱 뭐랄까 프라다 슈퍼스타 봤을 때 느낌 같은 느낌. 아~ 어, 약간 그 주름이. 어, 딱 그냥 일본 애들이 좀 심해요, 걔네들. 어. 집착이 좀 강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도 아트모스랑 뭐 이걸 했다. 그랬으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신발, 모든 옷 완벽히 정책이거든요. 지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고 새로운 걸 보여줘 봐야 개지랄 난 거나 나오는 거지 뭐. 개지랄 난 거 몇 명이나 있는 사람. 새로운 걸 보여주는 사람은 됐나랑 나이키밖에 없어. 근데 전부 다 모든 신발 브랜드들이 다 과거의 것들을 계속 새로 꺼내고. 아니 됐나라고 얘기해서 됐나라고 얘기해서도 핏베리에이션 말고 뭐가 있어? 아니 솔직히 됐나가 발렌시아가에서 보여준 신발들. 아 신발. 아, 완전 신발은 새로운 완전 새롭지. 완전 새로운 형태를 어. 보여준 거지. 나이키 근데 신발이 완전 새로운데. 아우 난 발렌을 신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발렌을 신을 생각으로 들어가서 난 저 발렌의 완벽히 창조적인 새로움이 좋아. 저 탱크 같은 느낌이 좋아.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발렌을 신을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로 신고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치. 어. 우리가 원래 찾는 의류들은 어느 정도 스테디하고 이런 것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을 지금 내는 게 완벽히 정체 상태라는 거지. 신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발렌이나 이런 데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걸 신는 사람들이 멋있다 신네 잘 신는다 이랬을 지연정 그걸 얼마나 몇이나 정말로 그 취향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갈 데가 없다라는 거지. 그쪽 취향은 배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신발도 끝났나 싶기도 해. 아, 새로운 디자인이 왜냐면 아디다스 퓨마, 뭐 나이키, 뭐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안 나오잖아 생각보다. 아, 소재만 바꾸고 컬러가 바뀌고 뭐 톤 약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다가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크미스에서 냈었던 스퀘어토가 넌 어떻게 생각해? 스퀘어토요? 제가 어쨌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네. 아 근데 저는 그걸 납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 납득을. 어쨌든 구두에도 스퀘어토라고 하는 건 있긴 한데 그 스퀘어토가 아니고 살짝 살짝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스퀘어토로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구두에서. 근데 걔는 완전 꺾었지. 걔는 이제 그 도널드 덕을 각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잖아요. 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소화를 못 타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못 신겠다. 아니 안 신을래. 이렇게 돼버려. 하고 자 그 이거를 도전해 볼까가 아니고 아니야.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좀 나도 스퀘어도 저걸 어떻게 신지 어떻게 예쁘게 신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내가 진짜 지나가다가. 왜? 엔딩하고 지금. 아니야, 아니야. 한 번씩 해봐. 내가 진짜 지나가다가. 엔딩인 것 같은데,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한 명을 딱 봤는데, 제대로 신은 새끼 한 명을 보긴 했어. 걔는 리바이스 통 넓은 거에 그거를 오래 신었나 보더라고. 많이 신었나 봐.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지금 막 일반 하이엔드 애들이 신는 것처럼 반짝반짝 이게 아니라, 주름이 다 놔줘갖고, 스퀘어토가 이렇게 들리기까지 했어. 주름까지 나서. 들리기까지 했는데, 그걸 그냥 리바이스 블랙진 통 넓은 바지 신고 있더라고. 근데 와 이렇게 신으면 멋있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 근데 내가 신진 못하겠지만 아 저게 내가 또 되게 안 좋은 선입견으로만 봤었구나. 왜냐면 딱 보자마자 이질감이 드는 신발이다 보니까. 근데 걔는 아예 근데 옷을 잘 입는 새끼야.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리바이스를 일부러 허리를 업해갖고 3포 다지게 입고 그냥 그거에 그러니까 완벽히 계산된 무게 의도한 거지. 빈티지와 하이엔드의 딱 합치. 그 완전 의도한 룩. 아 니네는 씨바 족밥들 이런 거 못하지 이런 느낌. 아. 딱 그런 느낌의 느낌을 주는 거였는데 또 저렇게 신으니까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나이키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반스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컨버스가 존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아디다스가 진짜 활발히 활동. 그러니까 이지가 마지막이었지 않나. 근데 형 근데 거기서 아, 또 맹점이 있어요. 이지 걔는, 좋았잖아. 걔는 형이 이 정도 말할 거면 걔는 싹고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 그치. 싹고수니까 그게 아니고 걔 이상한 것도 어떻게든 자기 식으로 소화를 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영역인 것 같아. 그 정도까지만. 어. 그러니까 그런 막 좀 뭐라 해야 될까 힘든 쉐입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 보통 그런 애 하나 보고 가다가 줄 때는 거군다. 그치. 어, 그럴 수 있지. 하나 보고. 어. 어. 그리고 그게 신발을 애지간히 신어서 그 정도 쉐입까지 만들기도 힘들고. 아니 근데 일단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 어떤 에이징이나 페이딩이란 단어 자체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맞지 않아. 왜냐면 일반되는 시간이 거야. 너무 필요해. 요즘 애들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와야 되거든. 아 그냥 그대로 신게 만들어줘라. 어, 어. 그렇게 내 해놔야 빨리. 돼. 어. 해놔야 돼. 아예. 왜냐면 얘들은 매일 그 질문을 할 거야. 언제 페이딩이 나오나요? 내일은 또 언제 페이딩이 나오나요? 신발은 옷이랑 좀 다르긴 한데 옷은 좀 확실히 정책인 것 같고 신발은 발렌시아가도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신발 또한 신발 정책이 인건 확실해. 신발이 그게 더 심해요. 신발 정책이 중요하냐고. 이 쉐입이 어쨌든 그 라스트가 지금 만드는데 얘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걸 뎀나가 하고 있는 거. 그죠. 그 그러니까 뎀나도 뭐 엄청 크게 하긴 했는데 옷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포대자로 해도 어쨌든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발은 신고 걸어야 되잖아요. 어, 안 돼 그게. 아, 내가 그런 어느 정도 한계가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유명 연예인이 나이키랑 콜라보를 제품을 디자인을 하겠다고 만났는데 디자인 팀하고 미국 본사에서 왔대요. 미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들을 나이키 디자인 팀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이키 디자인 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건 안 되고 이 안에서 이 중창은 여기서 고르시고 이 겉감 아웃솔 뭐 이런 거 소재는 여기서 고르시고 끈은 여기서 고르시고 그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큰 틀을 자체를 깨진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저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잘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구두는 새로운 솔이나 몰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을 이제 이 몰드예요. 몰드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 솔은 그렇죠. 예. 근데 구두는 새로운 솔이나 몰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구두는 거의 다 핸드메이드 작업이기 때문에 원래 근데 사람들은 구두가 고급이라 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 몰드는 운동화가 훨씬 어려워. 예, 그리고 코스트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왜냐? 구두는 여러분들 수제화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수제화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한 족씩 한 족씩 만들어 팔잖아요. 많이 만들어 봐야 10족. 운동화는 아니에요. 사이즈별로 몇천 족씩 만들어요. 몇백 족씩 만들어요. 그럼 운동화 브랜드가 나이키 이외에 컨버스 이외에 어찌 보면은 어떤 운동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여러분들한테 체감으로 오듯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코스트가 너무 커요. 운동화 브랜드는 진짜 몇십억 들고 달려 들어야 할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요즘 뭐 많이 신는 게 오트리? 오트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업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해는 그냥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크문스 같은 데서 갑자기 스퀘어토를 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야. 디자인만 했을 때. 근데 운동화 안에서 어떤 틀을 바꾼다는 건 힘들지.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어떤 브랜드 하나에서 돈을 많이 들인다라고 해도 내가 올소 슈즈랑 콜라보를 하려고 운동화 하나를 만드는데 억이 들어가면 못하는 거. 그잖아. 그쵸. 근데 운동화는 이 몰드가 2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까지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하나에 내가 알기로는 하나에 몇백이에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10달러면 끊어.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걸 그냥 차 쓰던가. 아,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 그 중국에서 나이키 짭을 만드는 회사가 나이키 짭을 전문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대. 그거 있잖아. 나이키 짭을 만드는 회사가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의
그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 짭 만드는데. 근데 그 짭들이 퀄리티가 존나 좋아진 거야. 만들다 만들다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그냥 신발에 대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그런 거죠. 푸마를 찾는 이유도 우리가 약간 지겹지 않나. 나도 좀 새롭고 재밌거든.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더 이상 좀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 자기가 이제 뭐 진짜 뭐 새로운 걸 만들고 창조하는 뭐 새로운 디자인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지. 나도 발렌시아가 멋있어. 가끔가다 신발 가서 보면은 그냥 디자이너가 만든 걸 봤을 때 느낌은 너는 어때? 발렌시아가요? 예술이잖아.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지 발렌 네. 진짜 그 야, 이 정도까지가 사람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 솔직히 발레는 옷보다는 신발이 확실히. 옷은 별게 없는. 나는 솔직히 별 못 느끼겠고, 신발이 확실히 진짜 그게 있다라고 보는데, 멋지다? 이지만, 난 못 시켰다. 그리고 또. 인건 확실하거든. 발렌시아가가 좀 되게 멋있는데, 신발 되게 멋있는데, 저한테 안 좋게 인식이 바뀐 건 왜냐면 그렇게 신는 모습을 멋있게 신는 사람은 별로 거의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심지어 해외에서도 보기가 힘든. 근데 잘 신으면 멋있는 신발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희한테 그걸 저희가 유튜버긴 하지만 저희한테 원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나이가 너무 많아요. 보여줘요 우리한테.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멋있게 신은 거.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면 욕먹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고 지들은 신지도 못하면서 뭐 깐다 까는 게 아니라 너무 멋있는 디자인인데 정말로 멋있게 신는 걸 보여주고 발렌시아가는 신발 옷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지가 진짜 대단했다. 남성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입었을 때도 신발도 여자들이 신었을 때 그렇게 과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 이렇게 치면 이지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지요. 이지는 완벽히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스테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카니의 능력이 최고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딥하고 얘기도 길어지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디자이너든지 디자인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10년, 20년을 그 디자인을 계속 뺄 수가 없어요. 사람 내에서. 예. 그러니까 카니도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거든, 이지. 350의 700, 뭐, 이런 디자인들, 뭐, 나중에, 뭐, 슬라이드 나온 거, 뭐, 폼러너 나온 거, 뭐 이런 것들도 솔직히, 그거 어떻게 디자인해? 어떤 게 나온 거죠? 팀들이 있어서 같이 막 노력하고 하기도 했겠지만, 결과물이 그렇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지가 진짜 잘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또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방골이었으니까 근데 디자인적인 능력으로 보자면 그랬다. 차라리 이지가 더 이지 다시 발매하면 좀 싫어할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안 신잖아. 이제는 안 신으니까 그러니까 신어보고 싶어. 새롭게 보여요. 방골이니까 이제 안 신으니까 그때는 이게 그 가장 유명했던 그 니트 스니커들 350. 그때는 막 엄청 신고 애벌레도 아니고 신발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시 새롭게 보여요. 350이 진짜 편하거든. 그렇다고 알고 진짜 편하고 좋아. 근데 그 반매는 애들 있잖아. 양말 위로.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편견을 가져가지고 되게 멀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편견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걔네가 버렸잖아 이지를. 버렸어. 그거 보면 이제 가도 될 때가 온 거지. 버렸어. 저는 최근 10년 새 본 신발 중에는 가장 좋았다라고 보는 신발이 이지 700 스태틱이거든. 700 스태틱은 진짜 땡겼어요, 나도. 발매했을 때. 땡겼고. 근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반타를 샀어, 내가. 반타를 사서 한 네다섯 번 신다 버렸는데 내가 왜 사봤냐면 한번 신어봐야겠다 지금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막 그런 생각으로 사보긴 했는데 와 진짜 신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있다고. 와 700, 350 짝단부터 진짜 존나 편해.
근데 난 그런 형태로 생긴 신발을 안 좋아해서. 어, 그 약간 두툼한. 자, 근데 이게 살짝 그 두툼과 아예 과한 두툼과 일반의 중간이야. 화끈하면 또 약간 얄쌍해지는 그런 맛이 있어. 그러니까 어떡하다 신발 얘기로 넘어왔는데 조금 빠졌지만 어쨌든 뭐 나 뉴욕에서도 마지막 날 돌아다니면서 스태틱 존나 신어봤어. 가격 괜찮으면 살라고. 그 괜찮더라고. 500달러 정도 들어가고. 근데 그때 달러가 너무 비쌀 때라.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상성이 안 좋잖아. 그 미국에 사서는 손해야 돼. 그 정도로 나는 좀 좋아했거든. 예, 네,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음은 어디냐? 아 근데 한동안은 좀 이쪽을 좀 왜냐면 이게 품말을 덮어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좀 신어보면서 왜냐면 요거는 되게 어디나 좀 무난하게 좀 떨어져갖고 어떤 바지나 생각보다. 그래서 좀 신다가 일단 빈티지를 좀 더 비깅을 해갖고. 맨날 네가 그래도 이런 좋은 거 보여줘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게 진짜 고맙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얘가 어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만들고 있고 뭐 이런지를. 예,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가장 큰 대기업에서 한국에 있는데 신발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해요. 샘플을 하지. 네. 샘플을 하지. 얘네가 이제 그 신발이 발매하기 전에 샘플을 하는. 예. 근데 이게 울소 같은 사람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인 인간이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네가 뭐 솔직히 아디다스를 안 좋아해, 나이키를 안 좋아해, 뭐. 아, 그렇죠. 컨버스를 안 좋아해, 뭐를 안 좋아해. 나중에 올소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든 신발을 사십시오. 내가 볼 때는 3년 무잖아.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예,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고 뭐 시기만 뭐 푸마 하나를 분해해서 나이키랑 붙여서 만들고 뭐 미친놈은 못 이기겠어. 조단을 가위로 잘라서 여기 위에 얹건 뭐가 하나는 나올 거야. 이 정도 지랄을 한다 하되면. 예, 그러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 신발 브랜드 하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도 나이키 신어요. 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신발을 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브랜드를 낸다?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한국에서 시작하겠지만 조그맣게 하더라도 예, 이 정도 미친놈한테는 좋은 결과물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히 예, 다름을 가진 게 나올 거고. 다름을 가진 게 나올 거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예, 응원해 주시면 나중에 퇴사하고 퇴사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만약 뭐 하게 되면 그리고 후마는 MIJ 아 MIJ MIJ 신어볼 만한 걸로 뭐 사실 좀 퓨마가 브랜드 지금 수위가 좀 이렇잖아요. 근데 한 번쯤 좀 즐겨보셨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지겹잖아 지금 나와 있는 신발. 이 골든 부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고 싶은 물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